안녕하세요. 난사랑 요리입니다. 여름 내 호접란도 힘들었으니까 분갈이도 하고 이렇게 해줘서 영양제를 주려고 합니다. 저희는 그냥 여름 내 봄서부터 이렇게 마감포 이런 걸로 얹어서 그냥 물만 주고 있었습니다. 다른 건 일절 안 주고 여기에 이제 요번에는 이제 분갈이하고 처음 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탕입니다. 가정에 다 있죠? 이렇게 설탕을 물 2리터, 물 생수병 하나에 1스푼. 그래서 요게 지금 6리터입니다. 그래서 요거 3스푼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뿌리를 활성화시켜주는 영양제, 밝은 제입니다. 밝은 제도 요거를 2리터에 요거 한 수저씩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기존 요 영양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많이 줄 필요는 없고 이렇게 보충만 해줍니다. 요거 지금 이렇게 한 번씩만 주면 그냥 물만 계속 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에 겨울에 집에 안으로 들어갈 때또한번 이렇게 영양제를 줍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수태가 다 젖을 정도로 이렇게 물이 빠지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천천히 빠지네. 담가놓고 푹 주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스며들 정도로만 이렇게 주겠습니다. 관리하는 거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주고 물 남으면 요거 잎도 한 번씩 닦아주면 좋아요. 이게 아주 설탕이 이렇게 주면 저희도 당분 먹듯이 화초들도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생을 합니다. 먼지도 닦아주고 영양제도 주고 수분도 주고 일석삼조입니다. 이렇게 관리합니다. 이렇게 설탕과 밝은 재료 세지 않게 타서 물을 이렇게 한 번씩 주었습니다. 이렇게 주고 나면은 이제 가을 준비 올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건강하게 잘클 겁니다. 지금 이제 10시라서 이렇게 브랜드를 다 내려줬습니다. 아직은 더워요. 예, 아침 저녁으로 이제 10도 이상 온도 변화가 있어서 저온철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렇게 겪으면 뿌리를, 꽃대를 이제 올려줍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